안녕하세요. 야, 이렇게 내가 얼굴 까고 방송하는 거는 거의 진짜 오랜만이네. 아프리카에서도 잘 안 하는데. 저희가 지금 낚시를 좀 한 이틀 동안 해봤는데, 지금 날씨가 중국, 오늘 중국이잖아요, 그죠? 네. 중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지하게 덥습니다. 진짜 뜨겁고. 바다 낚시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, 민물은 빛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, 빛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, 조명을 켤 수가 없어요. 조명을 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둡게 방송하는 건데, 좀 방송 켤 때마다 죄송스럽긴 합니다. 지금 강가에 보면, 쓰레기 막 이런 부유물들 있잖아요. 곳곳에 보면 부유물들이 엄청 많이 나요. 거의 대부분 나무, 뭐, 갈대, 뭐, 풀, 뭐, 요런 것들 위주로 지금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,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저 어제도 그 나무 이렇게 큰 거가 걸려가지고, 줄을 엄청 많이 해먹었어요. 네. 낚싯줄을, 그 팔압사 사무줄인데 엄청 많이 해먹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아주 솔직히 조금 기분 안 좋더라고요.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략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원줄이 나가면은 이 멘탈이, 낚시인들은 멘탈이 좀 나갑니다. 그거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낚시하기가 좀 싫어져요. 한 20년을 그렇게 민물장어만 하시는 분들도 뭐 2kg 넘는 그런 장어를 몇 마리 잡아본 적이 없다라고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, 민물장어 잡는 게 제일 난이도가 제가 낚시한 경험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한 300가마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를 그 며칠 전에 그 수출해서 올렸잖아요. 잡아가지고 딱 세 번 추주해서 잡았는데, 그거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얻어버린 것 같고, 이번에는 좀 깊이고 메다급, 그러니까 메다급 정도가 돼야 한 2kg급, 뭐 한 키로 500급 요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꼭 메다 넘는 거 잡아서 제 영상에 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아시잖아요. 노력하는 사람이, 제가 뭐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, 노력하는 거는 절대 배반하지 않고 노력하면 꼭 잡아내더라고요. 제가 언제쯤 민물장어 뭐 키로급을 잡아서 영상에 올릴지 모르겠으나,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민물장어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할게요. 약속이라 하긴 뭐고, 그냥 즐기면서 할게요. 그렇게 그 표현이 낫겠다. 뭐 말도 안 되면서 그냥 말부터 앞서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돌려서 화면 보여드리면서,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제 소통으로 들어갈게요. 딸려오는데? 왜 그래요? 이렇게 튕긴다. 뭐야? 장어 왔지? 왔다! 장어다! 장어 왔지? 장어 왔죠? 장어다! 장어다! 누구야? 사이즈 좋다! 사이즈 좋다! 사이즈 좋다! 사이즈 좋다! 사이즈 좋다! 가자! 잡았다! 장어 잡았다! 1kg 못 받아 이거. 못 받아. 1kg 못 받아 이거. 아 그래! 이 시간에 이따 장어 잡았다! 와 잡았어! 장어 잡았다! 대박! 장어 잡았습니다.
아침에 어? 그래 아침에. 우와 잡았다 잡았다. 이거 1kg 한 200. 역시 잡아줄 줄 알았어. 우와 이야 대박. 아 대박. 자 이거 증거 자료입니다. 예, 직결채비. 자작채비도 아닌 직결채비에 원줄 8합사 3호에 잡았습니다. 봤죠? 자, 이 으다가 드디어 기록급 장어를 잡았습니다. 보십니까? 기록급 장어 드디어 해냈습니다. 이 천풍 천풍명 목숨봉 대교에서 이 으다가 드디어 잡아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자, 장어 살렸습니다. 찍고 있는데? 저봐 가잖아. 잘만 살아가네. 뭔 삐리리요. 얘 죽은 척한 거요.